오늘의 마켓컬리입니다. 토스트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 도제식빵 제일 쫄깃하고 무난해 보이는 식빵을 골랐어요. 그리고 토스트에다가 이걸 발라먹으면 살짝 이삭 토스트 맛이 난다 그래서 무스 메이플 버터 요거 발라서 치즈랑 햄 얹어서 구워 먹으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서울 마님 떡볶이인데 이거는 소소님 브이로그에서 보고 시켜봤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는데 궁금합니다. 요거는 워낙 유명해서 세들러 하우스 거 프렌치 와플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으면 맛있다고 하고 얘는 버터가 다 떨어져서 애시레 버터가 맛있다고 해서 시켰는데 양이 되게 적네요. 가성비는 그다지 안 좋은 것 같은데 맛있을지 기대됩니다. 얘는 페퍼런치노 홀 항상 짝꿍이 많이 쓰는데 떨어져서 샀고요. 얘는 까르보나라를 먹고 싶어서 생크림을 일단 샀어요. 커리는 언제나 이제 상비해 놓기로 해서 피아시아 커리 종류별로 사놨고요. 저녁에 닭갈비가 먹고 싶어서 춘천식 닭갈비랑 양배추를 같이 사놨어요. 짝꿍 오면 같이 해 먹을 건데 오늘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몽란짬뽕 너무 오랜만에 시켰어요. 그리고 마늘 다 떨어져서 깐 마늘 시켰고 요렇게 또 푸짐하게 시켰습니다. 샵 구운 다음에 발라야 할려나? 한쪽은 구운 다음 발라야겠다. 고기 고기. 출근할 짐이에요, 여러분.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오전부터 금요일에 보냈던 파일의 수정이 금요일 퇴근 직전에 와가지고 월요일 오후에 팀원들이랑 같이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그림 수정을 좀 만져야 되고요. 아침밥으로 베이컨한 토스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 베이컨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신 베이컨을 사놓지 않겠다. 잘 먹겠습니다. 고등어 에어프라이어에 구워가지고 짝꿍이 끓이고 간 김치 콩나물국. 화분에 갑자기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화분 흙 위에 곰팡이가 얹어져 있는 거예요. 찾아봐야겠다. 창가에 뒀는데 왜 생긴 거지? 또! 자, 밥을 다 먹고 설거지하고 왔고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영양제를 어떻게 먹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요. 지금 저는 15주차. 그래서 지금 초기에 맞춰서 영양제를 먹고 있고 곧 있으면은 중기에 맞춰서 또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아침에 그리고 밤에는 이 바이오 유산균을 먹고 있습니다. 소양증 때 처음에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쟁여두고 계속 먹고 있어요. 장유산균으로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점점 이제 변비가 증상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침에 먹었고요. 그리고 엽사는 솔가 제품을 오래전부터 먹고 있어요.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하고 구매하기도 편해서 이거 한 알. 저번에 혈액 검사했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베이비빌리 그 앱에서 추천이 떠서 그냥 샀던 추어블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되게 조그만한데 요 조그만한 거를 씹어 먹으면 됩니다. 식후에 하나를 먹고 있고요. 여기까지 먹고 있었는데 원래는 안 먹고 있다가 오메가3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DHA가 두뇌를 형성한다고 하니까 꼭 먹어야 될것 같고 근데 예전에 제가 먹던 오메가는 연어에서 나온 추출한 오메가3였는데 임산부는 특히나 식물성 오메가3를 먹는 게 좋대요. DHA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입덧하시는 분들은 연어에서 추출하는 오메가3에서 어취라는 그 생선 냄새? 비린내가 나서 좀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을 찾다가 마침 닥터프리오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품도 사용해보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이 제품인데요. 닥터프리오 더 다른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 벌써 지금 되게 많이 먹고 있는데 1회에 2캡슐씩 먹게 돼 있어요.
이 닥터프리오 오메가3 제품은 요 안에 원료부터 캡슐까지 100% 식물성으로 유럽 비건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영양제 고를 때 임산부들이 특히나 여러 가지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오메가3 중에 임산부 안정성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고 해요. 당연히 임산부한테 좋으니까 온 가족이 먹기에 되게 좋겠죠. 그래서 원료부터 제조까지 일단 먹고 해요. 그래서 원료부터 제조까지 전문가들이 다 평가하고 인증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도 꾸준히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닥터프리오 측에서 우리 우엉 채널의 구독자님들만을 위해서 혜택을 주신다고 해요. 저한테 비밀 링크를 하나 공유해주셨는데 더보기에 표기해놓을게요. 이 링크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히든 페이지에서 오메가3 제품을 구매하시면 프리바이오틱스 본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샘플이 아니고 본품이에요. 그리고 신규 회원은 할인 쿠폰도 중복 적용된다고 하니까 혜택 모두 쓰셔가지고 최대한 저렴하게 영양제 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의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제 곧 다가올 16주차, 다음 주에 벌써 16주차인데 그때부터는 임신 중기로 들어가서 철분을 먹어야 된대요. 솔과 철분도 미리 구매해놨습니다. 이렇게 영양제 소개를 다 끝냈고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이 제품들. 저는 이제 라임이랑 산책을 하고 다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자, 라임아. 냄새 맡을 게 너무 많지. 진짜 이 길 너무 예쁘다. 배꼽시계도 아니고 또 4시가 돼가니까 바로 배가 고파서 와플을 이렇게 구워왔습니다. 이거를 안 쏟고 어떻게 찍지? 이런. 그리고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맛있다. 저희 회사는 자면 평가랑 뭐 그런 거를 분기별로 진행을 하는데 또 때가 돼가지고 근데 맥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윈도우 컴퓨터를 켜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야 되지? 오, 짠! 먹으란 얘기는 아니고. 안 돼! 여기 있어! 있어! 와, 벌써 크리스마스 음악이 스트리밍 중이네. 걔네 뭐 하나 줄까봐? 떼 쓰는 거야? 응? 밥만 먹어. 뭐야, 삼켰어? 엄마도 덜 먹었는데 아직도? 쉬는 시간. 뭐뭐. 여왕은 매일 몇 시간이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서 물고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 여왕은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여왕의 수영장도 물고기에게 너무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슈트라파치아 여왕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건물을 짓게 하셨지요. 아, 해담은 다 읽었고. 짠,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 네이버 웹툰 책인데 이게 아빠가 육아하면서 쓴 만화래요. 근데 와이프분은 산부인과 의사고 남편분은 대학원 박사 연구소에 있는 분이에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3년을 해가지고 신생아부터 계속 아이를 돌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1권은 임신과 출산편 해가지고 임신 기간이랑 출산까지의 이야기가 있고 2권은 신생아 돌보기 그리고 3권은 걸음마 4권은 어린이집 5권은 시대유감이라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게 5권까지 아이를 키우는 전반적인 과정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약간 공부를 하는 기분으로 보자 하고 처음에 샀는데 되게 이분의 감성이 이과생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재개그가 섞여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와이프분도 되게 과격한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산부인과 의사셔가지고 여러 가지 막 임신 중에 운동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셨더라고요. 저도 고민하던 부분들이 만화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임신하신 분들은 책을 한 권을 뭘 사야 되나 고민하시면 이거 웹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웹툰에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통으로 읽으려고 단행본으로 주문했어요. 1권을 다 받고 2권을 볼 차례입니다. 뭔가 닭갈비 드셔보시죠. 치즈가 이렇게 생치즈야? 모짜렐라인데. 맛있다. 양배추를 넣어서 물이 좀 많아졌어. 먹고는 싶은데 나가서 먹긴 부담스럽고. 맛있다. 아, 자극적이지 않고 좋네. 다른 고기 요리는 질리고. 열무랑 어울린다. 쌈을 해먹는 스타일 아니겠다 이거. 왠지 좋아할 살 애인이. 눈빛이 바로 변하네. 깻잎을 사먹고 그랬어. 깻잎도 같이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아, 통화돼? 생일 축하해. 아, 전화 며칠 통화 못 해가지고. 궁금했는데.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그랬어? 오, 잘 크고 있대? 잘 크고 있고, 이제 뼈도 보이고. 오. 신기하더라. 무슨 생선뼈처럼 뼈가 보이더라. 그래. 잘 먹어야겠다. 지금 뼈가 생길 때니까. 살 찌워서 올해 2주 뒤에 50kg 넘기고 오라더라. 너무 왜 살이 안 찌지? 아니야, 살 쪘어. 쪘는데 쪘어? 더 쪄야 되는데 덜 쪄서 갔나 봐. 아, 잘 먹고,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있는데 요즘에. 고기도 맨날 챙겨 먹고. 리조또 해 먹었어. 스테이크 리조또 해 먹었어. 아, 그랬어. 오늘 성별 보고 왔어. 뭐야? 응? 아들이래. 그래? 아니, 정확한 건 아니고 일단 존재감이 있었어. 아들이면 좋겠어. 아들로 하면 든든하지. 좋겠더라. 딸이 더 드세, 우리 집은. 난 드센 딸 좋은데. 오빠가 듣자마자 그래도 아들도 좋아. 막 그래, 내가 그래도 빼라 그랬어. 아들 너무 얼마나 이쁜데. 나 아들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키워, 그럼. 남자애들 특유의 이쁨이 있어. 그래. 그럼 초음파 사진 있는 거야? 영상 보내줄게. 전화로 얘기하려고 일부러 먼저 안 보냈어. 아, 그래 좀 보내줘. 알았어. 아, 어머니. 엄마. 통화 되세요? 어? 아들 같대요. 아이고야. 좋아하면 딸이 아예 또 떠나야 되겠다, 저거. 무서운 얘기를. 다 아들이고 딸이고 무슨 상관이냐? 그죠. 애좋다. 그래. 끝. 동보까지 끝.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병원에서 알려주는 건 원래는 안 된다면서요. 근데 초음파를 보니까 뭐 알려주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보였어요, 저한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민고는 BTS인 걸로. 오늘은 빨리 점심을 먹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팀 회의가 있는데 일요일 어제 조금 했는데도 아이디어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 야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짝꿍은 또 야근을 할 예정이니까 저도 뭐 집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걸로. 안녕. 자. 몸을 잡고 있는데. 야! 미역국. 응애! 또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해피니스.
영상을 안 찍는 한 이틀? 3일 동안? 나왔을까요? 찍었을 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는 드라마를 웨이브 오리지널에서 발견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정주행해서 딱 끝내버려서 영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올해 인생 드라마였어요. 너무 재밌었어. 소개해드릴 틈 없이 너무 빨리 봐버려가지고 이 기세를 몰아서 또 해피니스를 티빙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틀어줬지? 경찰 공무원 특별공급. 아, 뽑히기만 하면 무조건 당첨인데 완전 목도지. 받았는데 다 먹은 것 같아요. 우와, 낙엽 엄청 많다. 천천히 가, 천천히. 늠름하다. 가자. 간식은 딸기랑 디카페인 라떼 그리고 빈츠. 16주가 돼서 몸이 조금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화장실은 확실히 좀 덜 가는 것 같고요. 원래 중기 때부터 화장실이 조금 덜 가게 된대요. 이제 만삭이 되면 또 엄청 자주 간다고는 하는데 딱 중간에는 덜 간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어제부터 다리가 좀 많이 저려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것도 증상 중에 하나래요. 근데 또 마침 병원에 가니까 압박 스타킹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매뉴얼대로 가고 있나봐요, 몸이. 또 뭐가 있지? 깜빡깜빡 하는 거? 생각보다 더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 거랑 큰 뭐 아픔 그런 거는 뭐 중간중간 자궁 확장을 위한 통증?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병원 날짜를 체크해 놔야지도 까먹으니까. 떡구이 모짜렐라 맛이었나? 그렇습니다.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구워 먹으래요. 맛있겠죠? 이거는 핫소스에 찍어 먹으려고. 그리고 루이버스티. 떡 안에 이렇게 모짜렐라가 들어있어요. 맛있다. 어제 먹다 남은 크림 리조또. 어제 그냥 레시피 없이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터느라고 만든 건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아, 너무 졸려가지고 1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또 졸려요. 진짜로 이제 파일로 정리를 해야 돼서 밥 먹고 일을 하겠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둔 거를 파일로 정리하는 타임이 왔어요. 내일 3시에 회의니까 힘을 내겠습니다. 아! 일부러 뜯으려했습니다. 제가 두 발 쌌는데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뭐 그림이랑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일 3시 회의니까 그 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틀을 다 잡아놨으니까 씻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려고. 오늘 고생했습니다.